파트 3, 리눅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은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X-Windows, 두 번째 챕터는 인터넷 활용, 세 번째 챕터는 응용 분야입니다. 챕터 1, X-Windows에서는 다시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개념 및 사용법, 두 번째 섹션에서는 X-Window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X-Windows 개념 및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Windows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X-Windows는 리눅스 환경에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유틸리티에 대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리눅스 자체가 CUI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인데 이것을 이제 그래픽 유저 GUI 형태로 이제 전환할 수 있게 해준 플랫폼을 저희가 X-Window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X-Windows는 X11, X-Windows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X-Windows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그래픽 환경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기종 시스템 사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윈도우즈 내에서도 그 X, 그러니까 삼바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한 거나, 이제 특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X-Windows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웹부분보다 그 스크롤 바나 아이콘, 색상, 그래픽 자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그 X-Windows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자별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그 인터페이스들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X-Windows는 그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접근이나 클라이언트 간의 자원 공유나 메시지 전달, 입출력 기기와 중계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역시 애플리케이션이기는 한데 X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오픈 데스크탑 환경으로는 KDE, GNOME, XFCE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Windows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구성 요소들을 테이블화 시키고 또 지금처럼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번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윈도우 매니저는 저희가 이제 그 X-Windows를 하다 보면 이제 창을 열고 닫고 그 창의 생성 위치, 창 크기 조정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그 창을 구성하고 있는 테두리의 색상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시게 되시는데, 이때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윈도우즈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X-Window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제 오가는 데이터들을 특정 디스플레이 서버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툴킷을 이용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윈도우 매니저, 이 그림을 보면 윈도우 매니저,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 서버인데,
플레이 서버를 지원해주는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뭐 프로토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X86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텔 X86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X86에서는 이제 다양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 X86의 환경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XF86 컨피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ETC X11이나 유저 X11R6 라이브러리 X11에 위치하게 됩니다. XF86 컨피그 파일은 보통 폰트나 키보드, 마우스 또는 이제 모니터, 비디오 카드 이러한 것들의 색상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X컨피그레이터라고 하는 환경 설정과 XF86 컨피그, XF86 셋업이라고 하는 세 개의 환경 설정 파일로 다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의 라이브러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X 라이브러리랑 C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X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뭐 C나 리스프 언어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주로 하는 업무는 윈도우 생성이나 이벤트 처리 혹은 창 조회, 키보드 처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X11로 대처돼서 현재는 X10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X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기능은 다 X12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상된 스레드 기능을 지원하거나 확장성 같은 것에서 기존 X 라이브러리보다는 뛰어난 라이브러리가 X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서버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X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그 메시지 교환 방법을 규정하거나 아니면 메시지 타입 같은 것도 규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하거나 혹은 오류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X 프로토콜은 바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클라이언트와 디스플레이 그 서버 사이에 오가는 다양한 그 메시지들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Xtoolk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서도 보셔도 되고 Xtoolkit이라고 해서 보셔도 되고 또한 이제 클라이언트는 실제 그 GKT 라이브러리나 GQ, FLTK, XPOM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Xtoolkit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고급 레벨의 GUI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련된 그 GUI 폼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용하시려면 Xtoolkit을 기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Xtoolkit에는 그 위젯이나 XT-Intrinsic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스크롤바나 메뉴 등 GUI 그러니까 그런 GUI를 구성하는 객체들을 만들 수 있거나, 뭐, 위젯 라이브러리 기본 함수들의 집합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좀더 고급 레벨의 GUI를 구성할 때 X2Kit을 이용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X 윈도우 설정 파일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X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은 ETC에 있는 Init 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Init 탭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런 레벨 설정할 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 윈도우즈로 부팅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레벨을 5로 바꿔서
그즉 이니티 탭에 그 캡처된 화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 라인에 이니티 탭에 그 아이디 뒤에 레벨명을 5로 지정하시면 부팅 자체가 그 X윈도우즈로 부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런레벨을 3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부팅하게 되면 이제 CUI가 기반으로 부팅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 CUI로 작업하다가 이제 부팅된 환경이 CUI로 작업을 하다가 그 GUI로 전환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명령어 Start X를 이용해서 그 X 윈도우즈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터미널 모드로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터미널 모드에서 이제 X 윈도우즈 그래픽 환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보통 Start X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Start X라고 하면은 화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뒤에 이렇게 인자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 개의 X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스타트 X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X 윈도우즈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 X 윈도우 자체가 스크립트 환경이기 때문에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이렇게 초기화시키고 그다음에 X init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호출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X윈도우 관련된 환경 변수로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 변수 자체가 컴퓨터에 동작 방식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동적인 값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X윈도우즈가 하고 관련된 환경 변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디스플레이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export display는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디스플레이 번호 점 스크린 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서 뭐 X 윈도우즈의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X 윈도우즈의 매니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 윈도우즈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관리자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윈도우 매니저, 그리고 데스크탑 매니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매니저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데스크탑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 데스크탑 매니저를 기반해서 윈도우 매니저나 혹은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각각 활성화돼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윈도우 매니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X 윈도우즈를 활성화시키고 나면은 뭐 터미널 창을 여시거나 뭐 MS의 윈도우 탐색기 같은 이제 파일 검색 창을 열게 될때이열 창을 열거나 혹은 닫거나 아니면 창의 생성 위치나 크기 조절 아니면 테두리 모양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윈도우 매니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X 라이브러리나 X12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대표적인 윈도우 매니저로는 그 FVWM이나 TWM 또는 윈도우즈 메이커, 애프터 스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거는 데스크탑 매니저라고도 보시면 되고 이 데스크탑 매니저를 통해서 윈도우 매니저나 파일 관리자, 도움말, 제휴판 등의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데스크탑 매니저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데스크탑 매니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어떤 데스크탑 매니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콘이나 창, 도구 모임, 폴더 배경화면, 데스크탑 위젯도 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스크탑 매니저로는 TKDE나 그놈, 그 다음에 LXDE, XFCE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데스크탑 매니저로는 KDE하고 그놈이 있죠. 교재는 그 각각의 데스크탑 매니저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매니저를 설치하게 되면 그 데스크탑 매니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종류로는 KDM이나 GDM, 그다음에 XDM, DT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이제 X윈도우즈를 로그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시작하게 되는데 요 과정까지를 이제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XDM은 X 디스플레이 매니저고 초창기에 사용했던 디스플레이 매니저입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KDM 같은 경우는 그 KD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매니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GDM은 그놈의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의 그 그래픽 로그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GTK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GNU GPL 기반의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